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. 여수에서 현장 실습생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학생들이 부당한 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난 17일 여수의 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집코스터 멈춤 사고와 관련해 여수소방서가 오늘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. 운영업체 측도 안전보건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해 내일 해당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. 이 시설에서는 지난 17일 하강레포츠 시설인 집코스터가 멈춰 40살 A씨가 지상 8m 높이에서 35분간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. 지난 8월 입국해 충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이달 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합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 시민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지난 15일 개장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개장과 함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푸드트럭과 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플리마켓,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개장 첫 주말 천여 명이 찾는 등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.